이제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대박 조준이 보이는 사실 포인트 안무, 부부의 포인트 안무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보여주세요? 네, 비안. 비안. 달린. 네, 좋아요. 네, 자, 비안과 달린. 네, 붐붐의 포인트 안무는 다들 이빨 아프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치아가 아플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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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하죠. 네, 이게 바로 치통춤인데. 치통춤이요? 누가 지었어요? 이거 치통춤이요? 저희끼리 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치통춤. 한번 볼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넘어갔나봐요. 네, 여기 넘어가시던데. 네, 오른쪽이 또 이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치통춤이라고 또 붙였구나. 근데 막상 또 그 얘기 듣고 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또 멋진 또 안무까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봐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올해 데뷔를 했는데, 그리고 컴백하기도 하고 했는데, AS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라온입니다. 라온씨, 네. 네. 저희 ANS만의 매력은요, 다들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이고 도도해 보인다고 소리를 저희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정말 허당들이 너무 많고 비글미도 넘치고 약간 이런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반전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의 그 원더랜드 보면은 밝고 청량한 상큼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나온 타이틀곡 붐붐은 반대로 세고 걸크러쉬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컨셉을 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반전돌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아이돌과의 매력은 반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개성이 있다. 네. 이런 건가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붐붐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네. 리나입니다. 리나씨, 저희가 이렇게 데뷔를 하는데 붐붐이 처음 데뷔하는 아이돌과는 다르게 네네. 조금 좀 되게 강력한 노래잖아요. 맞아요. 걸크러쉬 넘치고, 그래서 신인이지만 뭔가 신인답지 않은 그런 강렬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에게 ANS가 그런 강렬한 신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좋습니다. 강력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신인으로 남길 수 있고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반전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식어가 이제 반전돌이라고 붙었는데 다른 수식어가 붙었으면 하는 거 있어요? 앞에? 네, 로연입니다. 네, 로연 씨. 네, 저희가 반전돌이라는 그런 수식어 말고 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어떤 거요? 네, 저희가 팬 여러분들께 오래오래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네. 사실 아이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녀시대 선배님들과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함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말하면 생각하고 장수돌인가? 장수돌? 네! 장수돌 좋다! 네, 장수돌! 장수돌 좋다! 네! 야, 신대까지 살기세네요. 네, 장수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수돌! 야, 약간 구수하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쵸? 네, 장수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여쭤보셨어요. 네. 네, 달린입니다. 달린씨. 네. 앞으로는 저희 반전돌인 만큼 네. 또 반전인 매력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 네.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초심 잃지 않고 6명이서 함께 오래오래 가는 모습 더 보여드리는 활동도 오래 하고 하는 장수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전돌에서 장수돌이 된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잘 대답했고요. 제가 이제 앨범에 땡스투를 읽었는데요. 비안씨 땡스투를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보면 이제 가수 데뷔하기 전까지 연습 시간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잖아요. 이제, 네. 이제 여섯 분 중에 이제 답하고 싶은 분만 답하셔도 되는데 데뷔 전까지 이제 어떤 각오로 연습생 기간을 버텼고 또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고 목표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연습생 기간을 가장 오래 하셨던 분 그런 경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진료 감사드립니다. 자, 비안 씨가 또 텍스트를 또 멋지게 또 적어줬어요. 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네. 오, 예, 좋은 시였는데 연습생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네, 점 아니면 가장 오래 연습생 생활하신 분. 일단 가장 오래 연습생 생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둘. 네, 라온 씨와? 네. 오, 비안 씨.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습 시간이 어땠어요? 아니면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연습생이라보다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가까이 추고 있었는데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네, 포기를 하지 않고 항상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는 그 마인드가 제 저의 그 명언이라가지고 자우명 같이 네, 저 자신의 하시는구나. 명언이어서 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춤추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도 아무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지금 너무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빨리 대중들 앞에 서서 저희의 많은 다양한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온 씨는요? 라온 씨도 이제 좀 오래 연습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떤 각오로 가지고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제 16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20살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무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어떤 무대를 꾸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호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 무대에 너무 서고 싶기도 해서 저도 이렇게 이 긴 시간을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나온 씨는? 저는 이제 데뷔가 계속 밀렸을 때가 살짝 아무래도 네, 정신적으로 살짝 힘들긴 했었지만 이제 잘 극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쇼케이스까지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 옆에 분들이 다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을 또 네, 좋습니다. 어떤 목표가 또 있었는지 궁금해요. 뭘 준비하면서 아,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우선 저는 네. 음원 차트 1위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아주 큰 목표가 있어요. 이제 대중들한테 저희를 좀 더 알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이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지만 네. 계속 달려나가서 정상을 향해 멤버들과 달려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전 질문지도 받았었는데 거의 다 존경하는 선배님이 방탄소년단 선배님이다. 되게 멋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멋지게 네,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도 많이 안녕하세요. 네,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소녀시대 분들처럼 장수돌이 되고 싶어 하셨지만은 그래도 뭔가 무대나 컨셉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롤모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뮤직비디오 보니까는 마지막 장면이 그 뭔가를 예고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스포가 가능한 부분인가 아니면 아직은 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예, 걸크러쉬라고 하면 이제 모름지기 알파이자 오메가가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멤버분들 중에서 이제 댄스와 보컬의 실력자이신 분이 이제 ANS가 이 정도로 할 줄 아는 팀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소녀시대 선배님이 장수돌이고 그 다음에 뭐 롤모델이다 라고 했는데 무대나 이런 컨셉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분들을 또 존경하시고 네, 많이 봐왔는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질문 대답해 볼까요? 네, 리나입니다. 네, 리나씨. 저희가 컨셉을 생각한 롤모델은
사실 저희는 모든 아이돌 선배님들을 다 존경하고 저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대중분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나 씨는 있을 것 같아요. 리나는 개인적인 것도 있죠. 개인적인 보면서 이제 내가 연습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무대를 많이 봤고 이 선배님 무대를 찾아보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그게 뭐 솔로가 됐든 뭐 그룹이 됐든 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리나 씨는 정말 팬인 선배님. 진짜 팬이다. 이거 진짜 팬이다. 진짜, 네. 진짜 팬. 네. 진짜 팬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박효신 선배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학생이지만 뭔가 노래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리지만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치고 나와서 놀랐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너무 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네. 좋아하는 가수 선배님이셔서 꼭 박효신 선배님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받고 실력 있는 그런 네. 가수로 네,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리나 씨가 지금 박효신 선배님을 보고 연습을 많이 했고 너무 좋아한다,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이 모습을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춤과 이제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도 짤막하게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네. 개인기처럼 한번? 네,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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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봅시다. 영화 스타이즈본의 스타이즈본 네 레이디 가가가 부른 네. 샬로라는 노래를 야. 짧게 네. 짧게 한번 가봅시다. 네. I'm up so deep in what chance I'm diving I never meet the ground Crash to the surface where they can hurt us We fall from the shallow 감사합니다. 역시. 네, 좋아요, 좋아요. 잘했다. 떨렸을 텐데.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세 번째 대회 한번 더 해볼게요. 그 메인 댄서분 혹시 누구시죠? 아, 물론 다 춤춰주시면. 비안씨. 좋아요. 네. 혹시. 무반주로 가능한가요? 무반주로 가능할까요?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비트를 좀 드릴까요? 비트 주세요. 쿵짝쿵짝 해드릴까요 좀? 멤버들 다 같이? 아니 원하는 노래가 있어요? 항상 추던 거? 네, 노래 어떤 건지 알면 저희가 흥얼 걸어드릴게요. 노래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무반주로 가봅시다 그럼. 비안 씨가 둥둥치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야, 춤추면서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여유롭게. 아우, 잘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저도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좋은 차가 지나가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랬지? 근데 번호판에 또 붐붐이랑 또 써있더라고요. 디테일을 잘 봤죠? 네. 딱 누가 딱 비누 딱 열고 딱 내렸는데, 초청해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저 이제 다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여성분이 이렇게 딱 서 계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뭐, 되면 된다. 네. 눈치 보는 보니까 안 되나 봐요. 네. 조금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네.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달라.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붐붐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약간 정설처럼 떠오르는 건데 귀신을 봤다고. 귀신 보면 대박 난다는데. 맞아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세요? 네네. 담이가 말하겠습니다. 담씨가. 네, 저랑 비안이가 녹음 보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한창 저희 회사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보컬쌤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꺼져있던 컴퓨터가 갑자기 커지면서 에이 진짜 꺼져있던 게 어떻게 켜져요? 확 켜지면서
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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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트가 네, 네. 이런 비트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났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업데이트 끝나고 다시 켜진 거 아니에요? 네? 업데이트 끝나고 다시 켜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켜졌지? 네. 저 귀신 얘기 하다 켜지니까 저희도 놀래가지고 막 그렇죠. 뛰쳐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네. 뛰쳐나갔다가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들어가서 네. 이거 진짜 귀신 맞나? 하고. 오. 그러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다미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다미 귀에 걸려있던 이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안 건드렸는데? 네, 안 건드렸는데 그냥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다미가 웃겼으니까 귀 뒤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누가 쓸 듯이? 이렇게 쓰는 듯이 넘어갔어요. 네, 여자분들 사실 앞으로 넘어오는 건 이렇게 넘어오시 뒤로 넘어가는 거는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도 그래서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 느끼고 비안을 딱 쳐다봤는데 비안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둘이 딱 으아! 이러고 밖에 문 열고 막 도망갔어요. 또 도망가셨어요? 네, 보컬 선생님이랑 같이 도망갔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겁쟁이시네. 아이고 그래요? 오, 아니 근데 쉽지가 않네. 어떻게 그랬지? 지금 느껴져요? 지금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아요? 네, 그때 그 촉감이 이렇게 넘어간 게 저는 본 게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네 귀신이 열심히 해라 잘 되라 어 약간 쓰담쓰담 해주셨네. 네. 네. 아유 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오셔서 멤버들 불러주실거죠? 네. 불러주시고 두 분이 이제 안무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Welcome to my wonderland. Ooh be you, ooh be you. 어, 야 좋다. 네 요 어? 네 자, 네, 앞에 보시고, 네. 아, 인사를, 네, 네. 자, 오, 오. 오! 이야! 역시, 역시! 이야, 발차기까지도 멋지게. 오, 그래요.